이번 시간에는 독립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품사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교과서 감탄사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그 앞부분에, 만화 부분에 나와 있던 그 대화가 어떤 품사에 해당하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 배워서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확인합니다. 품사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를 말하는데 달리 단어를 공통된 문법적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으로 분류 기준을 살펴봅니다. 품사란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는다고 하였는데 그 분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형태, 쉽게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능, 문장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의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형태는 그 모양이 변하는지 변화하지 않는지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기능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의미는 뜻에 따라서 아홉 가지로 나누는데 국어에서 품사, 그러면 흔히 의미에 따라 나눈 것, 구품사로 나누는데요. 의미에 따라 나눈 것을 일반적으로 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품사의 분류 기준 첫 번째, 형태에 따라서 크게 형태가 변화하는지 변화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불변화와 가변화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불변화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달리 활용하지 않는 것을 불변어, 변하지 않는 말, 한자어 아시겠어요?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말, 활용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활용이란 용언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은 어미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먹다라는 말을 보면 먹다가 하나의 낱말인데 먹다가 때에 따라서 먹고 먹어 먹으니 먹어서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막 모양이 변하잖아요. 이런 걸 가변어라고 하고 활용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먹 변하지 않 잖아요.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먹어서 계속 안 변하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다, 고, 어, 은이 변했잖아요. 그 부분을 어미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용언의 형태가 변하는 걸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용언 같은 말들을 가변어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 기능에 따라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언, 그러면 중심이 되는 말, 몸이 되는 말, 주체가 되는 말.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들어갑니다. 수식언, 꾸며주는 말인데요. 관형사와 부사가 수식언에 해당합니다. 관계어는 단어들의 또는 낱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조사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독립언, 그러면 나머지 문장과는 관계없이 쓸수 있는 말을, 독립적으로 쓰는 말을 독립언이라고 하는데, 감탄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용언은 흔히 문장을 서술하는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가 용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에 따라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의미에 따라서 우리 국어는 구품사로 분류합니다. 별표한 이유는요. 국어는 품사가 몇 개야라고 한다면 구품사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어의 품사 이야기할 때는 의미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9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9개가 국어의 품사, 구품사입니다. 9개 이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래서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하고요. 수사. 그러면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합니다. 또한 관형사. 그러면 체언을 꾸며주는 말.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말들을 꾸며주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사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사는 용언,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동작을 나타내거나 하는 말들.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희다, 예쁘다, 아름답다, 슬프다, 막 이런 말들. 조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 별이 아름답다, 이. 나무가 흔들린다, 가. 이런 말들.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품사 한번 말해볼래? 라고 한다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등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따른 분류인가 하면 의미에 따른 분류입니다. 품사의 마지막 부분 독립언에 대한 부분인데요. 독립언은 문장에서 다른 말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감탄사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조사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생략되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데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감탄사란 놀람이나 부름, 대답, 반가움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어머나, 응, 네, 어이, 야, 여보세요, 아하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감탄사의 종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이나 반가움 등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의 예로 아, 아차, 어머나, 앗, 아이고, 흥, 쳇 이런 말들이 있고요. 부름을 나타내는 말로 어이, 이봐, 예, 여보게, 여보, 여보세요, 여보십시오 이런 말들 다 감탄사입니다. 대답을 나타내는 그래, 응, 오냐, 예, 네, 아니 이런 말들 모두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감탄사로 150조 교과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만화에서 밑줄 친 단어들이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생각해보고 연결해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벌써 10시네. 얼른 일기 쓰고 자야겠다. 야, 여기야. 다친 남자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이 치료하는 장면에서 아야, 윤서야, 아직 안 자니? 얼른 자렴. 네, 금방 잘게요. 일기만 쓰고요. 이 중에서 밑줄을 친 벌써 10시네에서 야, 아야, 내가 놀람, 아픔 등의 느낌인지 부름인지 대답인지. 벌써 10시네. 당연히 그러면 놀람이고요. 야, 여기야. 그랬을 때 야, 부름에 해당하는 말. 아야, 그러면 아픔.
네, 금방 잘게요. 네는 대답. 그래서 어, 야, 아야, 네 이런 말들은 모두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정리된 거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는데요. 앗, 어머나, 응, 네와 같이 놀람이나 반가움 등의 느낌,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로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임으로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하다. 앞에서 말한 부분 비슷한 내용 다시 있는데요. 그렇다면 142쪽 대화 부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먼저 선생님 정답 제시하시기 하기 전에 적어두셔야 하는데요. 윤서야 할때 윤서는 사람의 이름, 명사입니다. 야는 조사고요. 조사만 다른 말에 붙어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응, 대답이니까 오늘 배운 감탄사. 너 그러면 윤서를 대신 나타내는 2인칭 대명사. 또 주말은 명사. 정답만 빠르게 볼까요? 애는 조사. 약속은 명사. 있어는 기본형이 있다가 활용된 말인데요. 형용사를 나타냅니다. 아니, 대답이니까 감탄사. 영화, 명사. 본래는 보다, 본다라는 기본형은 보다고요. 본다라는 현재 시제 가능하니까 동사. 우리는 대명사. 둘은 수사. 이는 조사입니다. 민호도 명사. 도는 조사. 부를까? 기본형은 부르다. 동사, 그리고 좋아, 좋다라는 형용사, 셋은 수사, 이는 조사, 우정은 명사, 을은 조사, 나누다, 동사, 보다, 본다라고 니은다 붙여 말이 되면 동사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영화? 관용사, 영화, 명사, 을은 조사, 볼까, 보다, 본다, 말이 되죠? 동사, 골라, 동사, 봐, 동사. 첫째, 수사. 재미있다, 재미있는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영화는 명사, 또, 둘째는 수사, 무서운은 형용사, 영화는 명사. 무서운은 기본형이 무섭다입니다. 재미있는 형용사, 영화는 명사, 보자는 동사, 그런데는 부사, 어느는 관용사, 극장은 명사, 으로는 조사. 갈까? 기본형 가다니까 동사. 이는 어떤 극장? 이 극장. 관용사. 극장은 명사. 어때는? 어때는 어떻다기 때문에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내는 대명사. 또 가는 조사. 약도 명사. 보낼게. 보내다라는 말. 보낸다. 동사 말이 되니까 동사. 아는 감탄사, 이는 관용사, 극장은 명사, 나는 대명사, 여기 대명사, 알다, 기본형 안다. 기본형은 알다고요. 안다라는 그 현재 시제 붙은 말이 된다는 소리고요. 나는 대명사, 너는 조사, 이것 대명사, 말 조사, 봐서. 봐서는 기본형 보다에서 보아서 축약된 거고요. 보다는 본다 말 되니까 동사. 느는 조사. 또 잘은 부사. 모르다 기본형 모르겠어 모르다 모른다라는 현재 시제 붙은 말 가능합니다. 동사. 그래서 여러분들 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있는 만화입니다. 우와, 영화관이 정말 넓네. 새 건물이라 엄청 깨끗해. 우리는 어디에서 보니? 3번 상영관, 우리 팝콘도 먹자. 그래, 나는 손 씻을게. 얼른 가자. 영화 시작하겠다. 한번 품사 살펴봅니다. 우와, 그러면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 영화관, 명사. 이는 조사. 정말 넓네. 어떻게 넓어? 정말. 부사. 넓다. 기본형이 넓다란 소리예요. 넓네. 활용한 거니까 넓네. 형용사. 새는 관형사. 건물. 명사. 이라는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이다이고 이니 활용한 거예요. 조사. 엄청. 부사. 깨끗해. 깨끗하다가 기본형이란 소리입니다. 깨끗하다. 형용사. 우리. 대명사. 나와 너를 합쳐서. 이르는 1인칭 대명사, 는 조사, 어디? 대명사, 에서 조사, 보다, 기본형이 보다란 소리예요. 동사, 삼, 그러면 관형사, 번, 명사예요. 상영관, 명사, 알아볼 수 없으면 선생님 말하는 거 가지고 적어놔야 돼요. 번, 상영관, 다, 명사. 또, 우리 대명사 팝콘 명사 도 조사 먹다가 기본형이에요. 먹자는 동사. 그래 대답이니까 감탄사. 나 대명사 는 조사 손 명사 씻을게 기본형 씻다 씻는다 말 되잖아요. 씻다가 기본형 동사. 얼른 가자. 어떻게 가? 얼른 가. 부사입니다. 가자, 기본형 가다라는 동사. 영화, 명사. 시작하겠다, 시작한다. 기본형은 시작하다, 동사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내용입니다. 남자가 새 등산화를 샀어. 어때? 오, 예쁘다. 여자가. 남자,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사는 내가 꼭 오른다. 여자, 기분이 무척 좋구나. 남자, 나 먼저 간다. 여자, 야, 같이 가. 들떠서 폴짝폴짝 뛸 때부터 불안했어. 남자, 아무 말 하지 말아줄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품사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남자가 새 등산화를 샀어. 어때? 그랬는데요. 새, 관형사입니다. 등산화는 명사, 를은 조사, 샀어, 사다가 기본형인 동사, 어때, 어떻다라는 형용사. 앞에 말만 쓴거 아시겠죠? 오, 예쁘다, 오는 감탄사, 예쁘다는 형용사. 그리고 남자가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사는 내가 꼭 오른다. 그랬는데요. 모두는 관형사, 준비는 명사. 가는 조사. 끝났어. 기본형 끝나다. 동사. 이는 관형사. 사는 명사. 은은 조사. 내가 해서 내는 대명사. 가는 조사. 꼭 부사. 오르다가 기본형인 동사입니다. 오른다는. 여자가 기분이 무척 좋구나. 라고 그랬는데요. 기분은 당연히 명사고요. 이는 조사. 무척은 부사. 좋구나, 기본형, 좋다라는 형용사. 빠르죠? 그러면 못 적은 거 다시 천천히 해서 적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이 이미 풀었으면, 틀린 부분만 적으면 되니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먼저 간다. 그랬을 때 나는 대명사. 먼저는 부사. 간다는 동사. 또 여자가 야 같이 가 그랬는데요. 야 그러면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 같이는 부사, 가는 기본형이 가다. 동사입니다. 여자가 들떠서 폴짝폴짝 뛸 때부터 불안했어. 그랬는데요. 들떠서 기본형 들뜨다라는 동사고요. 폴짝폴짝 부사입니다. 모양을 나타내는 뛸은 뛰다라는 동사, 때는 명사, 부터는 부사, 저기, 조사입니다. 뭐부터 조사. 불안했어. 그러면 불안하다. 형용사. 남자. 아무 말 하지 말아줄래? 그랬는데요. 아무는
말을 수식하는 관형사, 말은 명사, 하지, 기본형 하다라는 동사, 말하는 기본형 말다. 그래서 동사, 줄래는 주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형, 동사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만화의 내용 148쪽입니다. 지우야 뭐 먹을래? 이 대사 다시 적은 건데요. 같이 직접 품사 볼게요. 지우야 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지우, 명사, 야, 부름을 나타내는 조사고요. 뭐, 무엇, 대명사, 먹을래? 동사, 먹다가 기본형입니다. 지우가 나는 자장면 먹을래? 나, 대명사. 는 조사, 자장면, 명사, 먹을래 기본형 먹다, 동사입니다. 민호, 나도 자장면 먹을래, 먹어야겠다. 그랬을 때, 나 대명사, 도도, 역시를 나타내는 보조사. 자장면, 명사, 먹어야겠다, 동사. 윤서, 응? 민호도? 그러면 나만 볶음밥 먹네. 그랬는데요, 응. 감탄사, 민호, 명사, 도도, 조사. 그러면 부사. 나는 대명사. 많은 조사. 볶음밥, 명사. 먹네, 동사. 동사가 활용한 거예요. 먹다라는 말이. 지우, 윤서야, 영화 재미있었지? 라고 했는데요. 윤서, 명사, 영화. 명사인데요. 야를 빠뜨렸죠. 야, 조사. 영화 명사. 재미있었지. 재미있다. 형용사. 윤서, 응.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등에 업은 장면이 기억에 남았어. 기억에 남아. 응. 감탄사. 여자 명사. 주인공 명사. 이는 조사. 남자 명사. 주인공 명사. 을은 조사. 등, 명사, 에, 조사. 어부는 기본형 없다. 없다, 없고, 업은 동사입니다. 장면, 명사. 이는 조사. 기억은 명사. 에는 조사. 남아는 기본형 남다. 동사입니다. 종업원은 음식 나왔습니다. 그랬는데요. 음식은 당연히 명사고요. 나왔습니다. 기본형 나오다. 그래서 동사. 지우, 민호, 와, 자장면이다. 그럼 와는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 자장면 명사, 이다, 서술격 조사. 그러니까 조사란 얘기고요. 윤서, 와, 볶음밥이다. 그랬는데요. 와, 감탄사, 볶음밥 명사, 이다, 서술격 조사. 그래서 조사. 넘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금 152쪽 만화 부분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152쪽이 아니라 150쪽 대사 부분이고 같이 보면 윤서가 벌써 10시네. 일기 쓰고 자야겠다 라고 그랬는데요.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 벌써 부사 열, 수 관형사. 관형사란 소리. 시 명사 내는 조사. 이다가 변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기 명사. 쓰고 기본형. 쓰다 동사. 자야겠다 자다 동사. 또 오늘은 지우 민호와 영화를 그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당연히 명사 은 조사 지우 명사 민호도 명사 와는 조사 영화는 명사 를은 조사 또 남자 주인공 야 여기야 야 그러면 당연히 감탄사 여기 대명사 야 그러면 조사 여기 이야 이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친 남자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이 치료하는 장면에서 그랬는데 다치다 기본형이고요. 동사 남자 명사 주인공 명사 을도 조사 여자는 명사 주인공 명사 이는 조사 치료하는 그럼 치료하다 동사 장면 명사에서는 조사 남자 주인공이 아야 그럼 당연히 아픔을 나타내는 감탄사
엄마 윤서야 아직 안 자니? 얼른 자렴. 그랬는데요. 윤서 명사, 야는 부름을 나타내는 조사, 아직은 부사, 아는 부정부사, 부사, 자니 기본형 자다 동사고요. 얼른 그러면 부사, 자렴 동사. 네, 금방 잘게요. 일기만 쓰고요. 그랬는데요. 네 같은 경우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 금방 부사, 잘게요 기본형 자다 동사. 일기는 명사, 만 조사. 쓰고요는 기본형이 쓰다 동사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만화 부분 급품사 확인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잘 모르는 낱말은 이거 정말 모르겠는데라고 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품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습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